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그 풋살화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 그동안에 풋살화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각 브랜드마다 어떤 풋살화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풋살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신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신발이라는 거는 이제 뭐그 축구화에 예를 들면 FG, SG라든지 그런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와 뭐 이제 풋살화는 대부분 이제 TF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거를 봐서 알수 있듯이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없는 구조잖아요. 없는 구조로 이제 스터드 형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인도어 같은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그 TF화는 뭐 작은 형태의 이제 스터드들이 있긴 하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차이가 나는데 오늘 먼저 이제 그 제가 풋살화를 설명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FG라든지 아니면 뭐 풋살화에 사용된 TF화라든지 이런 그 축구화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먼저 이제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는 기준에서 그 축구 뭐 어떤 게 이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이 자동차들이 지금 승용차들이 굉장히 뭐그 발달이 돼서 이제 AI 뭐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도 나온다 그러고 이제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뭐 테스트가 되고 있고 일부 반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여러 가지 편의성 무슨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연비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자동차를 한 1.5에서 뭐 2kg 2톤 정도 되는 1.5에서 2톤 정도 돼그 정도 사이에 있는 무게를 떠받쳐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타이어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좋은 자동차에 온갖 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4개 타이어고 그 4개 타이어의 가격은 이 자동차의 전체 비중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자동차다 그럴 경우에 그 자동차에 들어간 타이어의 4개 합분 뭐 예를 들면 뭐한뭐 100만 원, 200만 원 뭐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더 비싼 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자동차를 강하게 움직여주는 가장 기초가 뭐냐? 타이어야 되고 자동차 위에 그 각종의 성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소도 결국 땅에 딛고 있는 타이어가 되는 거죠. 그럼 축구화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첨단의 뭐그 소재가 사용이 되고 첨단의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 축구화 어퍼 쪽에. 그래서 온갖 종류들의 무슨 화려한 미사 고무들이 다 장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신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첨단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 그 선수는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아웃솔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신체 전체를. 그래서 아웃솔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FG, SG 같은 그라운드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축구화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면요. 한 팀이 가장 고급 단계에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90분 동안 펼치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볼 터치 횟수, 패스 횟수 뭐 이런 거라고 해도 되고 그게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500에서 800회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500회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 골키퍼를 포함해서 11명이 90분 동안에 500회 그 팀이 패스나 터치를 기록했다고 하면 선수당 50회 정도가 예를 들어서 터치를 하는 횟수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맨시티라든지 뭐 첼시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굉장히 정교한 패스를 자랑하고 빌드업을 강조시하는 팀에서는 예를 뭐한800회 정도의 패스 횟수가 한 경기당 나온다. 터치 횟수나. 그러면 선수를 11명으로 그 800회를 나누게 되면 한70 정도, 70에서 80회 정도의 이제 터치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그 70번 정도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이고 실제 선수들이 워밍업을 포함한 시간을 계산을 하면
워밍업이 최소 경기 1시간 전부터 시작이 돼서 한 30분 이상은 보통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경기 90분과 경기 전 1시간 포함해서 한 200분 이상, 200분 가까이를 선수들은 축구화를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들어가거나 워밍업 할 때 물론 볼을 터치를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경기 중에 예를 들면 90분 동안 한 선수가 뛰는 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는 과거 한 70년대, 80년대에는 보통 8km로 봤는데 지금은 8km는 굉장히 적게 뛰는 편이고 그 조밀한 예를 들어서 뭐 패스 위즈 플레이를 하는 해서 스프린트 횟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는 현대에서도 어쨌거나 뛰는 선수가 뭐 많은 뛰는 선수는 10km에서 뭐 최근에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좀 화제가 됐었었죠. 한 13km 가까이 뛰는 바람에 그 정도 거리를 뛰게 돼요. 그러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인 경우로 보면 만메타 거리에 뛰는 선수들이 뛰는 거리가 되는 거고 뭐 마라톤 선수가 비교하게 되면 하프 마라톤이나 이제 단축 경기를 뛰는 선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마라톤 스프린트가 없긴 하지만 없는 상황이지만 거의 그 정도 거리를 뛰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하는 어떤 일 개인들 프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장에 나가게 되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신고 있어야 되는데 공에 터치하는 횟수는 경기를 하게 되면 100회 미만이죠. 아마추어들은 뭐 한 경기를 치른다 예를 들면 30분짜리 뭐 두세 경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볼 터치 횟수가 50회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결국 축구하는 공을 차는 데에서 어떤 공을 차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축구화를 장시간 신고 있을 때 발의 편함이냐 불편함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신 분들은 결국 이제 발이 편한 쪽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공에 터치를 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거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적용이 돼서 축구화에 축구화가 이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오퍼가 주는 기능들보다 결국에는 장시간 신고 있을 때 발의 피로도가 적거나 발의 불편함이 없거나 발의 스트레스를 적게 주거나 그 다음에 스터디의 압박감이 없거나 이런 축구화를 선언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TFR을 보면 TFR는 예를 들어서 바닥이 스터드가 없으니까 스터드 몇 개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발이 편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 발이 전체적으로 그 발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달하는 거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체중 전체를 그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FG랑은 다르게 어쨌든 TFR들은 대부분이 두께 차이는 있겠지만 미드솔에 일종의 그 쿠셔닝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들어가는 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TFR는 훨씬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TFR가 이제 그 FG나 이런 것보다 발이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면 발이 편한 TFR, 모든 TFR들은 어쨌든 발이 편편하니까 발은 편하다. 그러면 그 다음 요소로 예를 들어서 TFR을 선택할 때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 볼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풋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발바닥 전체가 넓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데 이 좋은 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발이 되는 게 바로 풋살 경기에서 이제 발바닥을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 그런 거죠. 되게 프로 선수들보다, 프로 선수는 뭐 거의 패스 위주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의 타격이 이루어지는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축구의 어퍼 면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겠지만 풋살은 공이, 예를 들면 실제로 풋살 공으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공이 일반 공보다 약간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이 딱딱해서 바운드가 적죠. 그래서 공이 그라운드로 굴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신에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 패스로서는 패스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필드 플레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을 잡을 때 우리가 축구식에서 잡는 인사이드 트래핑이나 아웃사이드 트래핑을 할 경우에는 공이 순간적으로 튕겨 나가거나 해서 공 로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공을 잡을 때도 예를 들어서 발바닥을 사용하는데 발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공을 예를 들면 패스를 하거나 할 때도 그 뭐 풋살 경기장 길이가 30에서 40m 뭐 그 정도 내외니까 아주 강한 킥을 한다든지 인스텝 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에 예를 들면 회전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풋살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들면 어퍼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장식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볼의 접촉적으로 해서 측면에서 그 공이 닿는 인사이드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스텝과 인스텝 쪽 이쪽 부분이 비교적 편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 구조가 공과 접촉을 할때그 편함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이런 쪽에서 되게 선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발이 편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이 전체적인 이제 그 면적에 의해서 풋살화들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반 FG보다는 월등히 좋은데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 그왜 FG보다 월등히 발이 편하냐?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가 없는데. 보통 이제 제가 갖고 나와 있는 게이 FG와 그 다음에 같은 모델인 경우에 FG와 TFR의 동일 모델에서 몇 가지를 제가 측정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왜 그러면 FG하고 이 똑같은 걸 만들었을 때 발이 더 편하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중족골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같은 미즈노지 모렐리아 2TM이라 해서 인조단정 AG 모델인데요. 이거를 보통 여기를 재거나, 그 다음에 이 헤드 부분, 중족골 헤드 부분을 재게 되면 이 길이는 9cm가 나옵니다, 보통. 그 다음에 TF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미즈노 모렐리아 TF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재거나,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예를 들면 중족골 헤드 부분을 딱 재면 이 부분, 앞쪽 부분은 FG나 그 다음에 그 ETF나 같아요. 같은데, 그럼 어디가 달라지느냐? 요 가운데 부분, 축구화의 가운데 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을 이렇게 재면 이 미즈노 모렐리아의 스터드가 있는 제품은 지금 4.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TFI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얼마까지 나오냐면 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같고 이 중족골 중간 부분은 훨씬 폭이 넓은 거죠. 저희 리뷰 중에서 네메시스 TF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 리뷰를 올려서 뭐 사지 마라 이제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달아서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네메시스를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잘알수 있습니다. 왜 네메시스가 약간 불편했었는지. 그는 이 제품이 네모 17.1의 그 메쉬 모델인데요. 물론 상간 오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보면 여기가 이제 그 9cm 정도, 여기도 이렇게 재면 보통 이제 위에서 봤을 때한 9.5, 뭐 9cm 정도 나오거든요. 차이가 뭐냐? 다른 TF화에 비해서 네메시스 TF화가 갖고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 부분, 스터드가 있는 FG, AG 모델에서 가운데 부분을 약 제일 이 좁은 부분을 재면 5cm 정도가 나와요, 이게. 근데 이 네메시스는 TF인 경우에도 이게 5cm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네메시스 TF인 경우에는 지금 그 여기에 있는 면적은 예를 들어서 FG랑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뒤쪽이 약간 더 넓게 나지만 이 부분이 얇다는 거는 결국 그라운드에 접촉을 할 때, 그라운드 접촉면이, 다른 TF에 비해서는 좁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예를 들면 이 축구화가 이렇게, 이 부분이 좁은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면, 어쨌든 발에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의 접촉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만 그러냐? 여기 지금 코파가 있는데, 코파 이거는 이제, 19.1입니다. 19.1의 전형적인 AG 스터드 모델인데, 이 AG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 자로 재면, 여기가 4.5, 한 5cm 정도 나와요. 여기, 이 부분이. 근데, 18.1이죠. 18.1 이 제품에 여기를 재게 되면, 이게 무려 6.5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TF가 FG보다 훨씬 더 발이 안정적이죠. 발이 안정적이어서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고 그만 그 지면이 닿는 면적이 넓다는 거는 FD처럼 예를 들어서 스터드가 이 스터드가 있는 잔디에서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 이 FG나 AG를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스터드 수가 적은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을 축구화를 신으면 당연히 짚는 발, 그러니까 디딤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디딤돌 안정성이라는 건 단순히 슈팅을 때리는 경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공을 찰 때는 아니면 드리블을 할 때는 두발 중에서 하나의 발이 항상 지면에 닿게 되죠. 어느 발이든 한 발은 반드시 다 지면에 닿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짚는 발의 안정성이 이 스터드가 있는 것보다 이 TFR가 훨씬 더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FR는 당연히 다른 제품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뭐 TFR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FG 모델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 모델들이 TFR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퍼 면적은 예를 들어서 뭐그 위에 있는 아니면 동급에 있는 제품들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어퍼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거는 사실은 이 TFR을 선택할 때 크게 기준으로서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이 프라임니트로 된 소재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인조가죽으로 된 이런 뭐지 어질리티 밴드지로 된 네메시스 좋다라든지 뭐 아니면 천연가죽으로 된 캥거루가죽이 나는 너 훨씬 더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이제 축구 여러 가지 축구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스터드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 확실히 TF가 다른 FG 이런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죠. 끝이 나는 게 아닌 게 묘하게도 이 FG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의 안정성은 분명히 이 TF가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TF화에 따라서도 아웃솔이 예를 들어서 면적은 늘지만 디디고 섰을 때 땅에 그라운드 완벽하게 일치가 접촉이 안 되는 축구화도 있어요. 보통에 가장 그거를 제가 가장 극심하게 느낀 모델이 바로 이 모렐리아 초기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스터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퍼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축구화를 신고 1세대 아니면 2세대의 그라운드로 들어가면 축구화를 신고 땅에 디디고 서 있을 때 발이 완벽하게 땅에 닿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는 실제로 만약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여기 전체 면적이 다 닿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밖에 안 닿습니다. 이게 아웃솔의 유연성이 있는 축구화들이 되게 그런데요. 이 코파도 마찬가지예요. 코파도 지금 축구화가 이렇게 보면 이게 편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놓고 보면 앞발이 약간 들려 있죠. 들려 있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 있으면서 실제로 닿고 있는 면적은 이 부분이 닿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체중이 눌러 죽인다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체중이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 그라운드 닿는 면적이 이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모렐리아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 모렐리아 TF를 신을 때힐 카운트가 높은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 뒤쪽에 힐 카운트가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 근데 실제로 이 TF 모델인 경우에는 힐 카운트의 문제가 아니고 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그라운드에 닿는 면적이 예를 들면 발에 완벽하게 땅에 붙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신으면 뭔가 발의 좌우 흔들림에 불안감이 느껴졌던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FG보다도 그라운드에서 이 짚는 디딤발에 이그 안정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모렐리아는 제가 어느 정도 신다가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금방 갈아탔어요. 다른 제품으로. 그게 이제 이 파루카스였는데 이 제품은 발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모렐리아 신어보신 분들은 가죽에 이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마찬가지로 발을 딛고 있는 이 스터드 구조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있는 부분이 단순히 앞쪽이 들려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눌려도 어떻게 보면 이 그라운드 전체에 이 바깥쪽에 있는 스터드는 땅에 지면에 바로 닿진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뛰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면 모리자 같은 경우는 가죽이 예를 들면 가죽의 어퍼가 그 캥거루 가죽 얇은 캥거루 가죽에서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에 이게 좌우로 흔들림이 생겨서 신발을 오래 못 신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퍼가 늘어남이라는 이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스터드가 전체 발을 디디지를 못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터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됐으면, 이제 우리 축구화를 구입하러 간다 그러면, 먼저 그라운드에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딱 신고, 그 이제 트라이얼 존들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서 신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메시스가 이제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프의 좌우 흔들림이 예를 들면 끈이 없어서 잡아주는 데서 한계가 있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여기에 지금 그 이, 저 밴데이지 쪽이 다 이런 그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코팅이 단순 코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밴드도 지금 이 좌우로 이렇게 엮어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발을 잡아주기 위해서 좌우 흔들림 막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 축구화는 그라운드에서의 그 지지를 하는 그립의 안정성이 떨어졌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그립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닿는 접촉 면적이 여기도 좁고 여기에 닿는데서도 실제로 편편하긴 하지만 닿는 면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신고 뛸 때는 좌우의 흔들림이라든지 발이 불안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기 어렵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 아웃솔에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풋살에서 이제 볼 컨트롤해서 실제적으로 볼 컨트롤할 때는 보통의 축구 경기는 뭐 예를 들면 풋살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더 많은 예를 들면 뭐 더 고급 레벨을 올라갈수록 결국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인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핑도 인사이드, 패스도 인사이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로 하더라도 전체 패스의 한 7, 80% 이상이 인사이드로 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 축구인데 뭐 인사이드는 저희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접촉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그 가장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짧은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제 인사이드 선호이 되는 건데 이 TF화 중에서 예를 들면 아웃솔이라든지 어프라든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볼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FG 축구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어프가 끝나는 부분과 아웃솔이 이렇게 해서 마감이 딱 돼서 이 공이 예를 들면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접촉을 할 때 아웃솔의 어떤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볼 컨트롤에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없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 사이드도 마찬가지, 힐도 마찬가지죠. 근데 TF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거 보시면 같은 제품의 TF화인데 앞쪽에 고무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도 보시면 이 아식스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단단한 힐 카운트도 예를 들면 어퍼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익스터널로.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를 주느냐. 여기 지금 공을 제가 옆에 갖다 놨는데요. 축구화 예를 들면 TF를 선택하실 때 이 FG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볼 컨트롤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공이 이렇게 공을 차거나 공을 그 트래핑 인사이드로 날라온 공을 저한테 전달되는 공들은 패스공을 접촉을 할 때 이런 축구화들은 공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고무 이 도포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라 그러면 우리가 발을 댈 때 여기나 어느 부분을 대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FI인 경우에는 이 면적들이나 이 부분에 든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이 만약에 직접 들어와서 인사이드로 정확히 안 차게 되면 좋은데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여기가 부딪힐 수도 있고 여기 뒤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나 여기에 공이 먼저 접촉을 하게 되면 내 원래 인사이드 감각에 의해서 트래핑이 되질 않고 공이 튕겨나가거나 그 다음에 이 두꺼운 공우 소재의 특성상 볼에 접촉하는 터치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TFR을 선택할 땐 대개 지금 TFR들은 인조구장에서 예를 들면 그 축구화의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여러가지 보강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 공을 예를 들면 리시빙을 하거나 패싱을 할 때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 TF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거의 FG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 엣지들이 잘 이루어져 있죠. 근데 반드시 예를 들어서 엣지가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푸마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보강 소재로 다 들어가 있고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신발 자체로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그러니까 신고 있는 것 자체로는 다 발이 편해요. TF1.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TF 이 지금 푸마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넓죠. 이게 한 8cm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맨 운동화처럼 굉장히 넓은데 축구화로서는 이게 쓸 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엣지 부분이나 이 뭐죠? 그 엣지에 들어가 있는 아웃솔과 가죽이 접촉되는